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미 관계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의견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지켜봤는지 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은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탈북자들은 회담의 합의 실패에 대해 예상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회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는 것. 한 탈북자는 북한이 협상 카드로 내건 핵무기 시설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술적으로 낡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사실은 지금 대세니까 그거는 지금 미국이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가동시키면서 이미 다 낡아빠진 그 떨어진 기술 가지고 했던 플루토늄 농축 시설은 그거는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그냥 눈 감고 앙홍이잖아요, 완전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비핵화나 평화 통일에 대해 낙관하는 시각이 없을 만큼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갈 길이 멀다는 것. 특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언론들의 보도가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선동해서 이렇게 기대치를 잔뜩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뭐좀더그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아무것도 사실 핵이라는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위해가 되는 그 위협적인 건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도 걱정 안 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를 접근해 나감에 있어 우선순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적지 않습니다. 핵 문제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와 고민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북한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북한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북한 동포들이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핵무기도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기대를 안고 출발했으나 협상 결렬로 끝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보다 근본적인 한반도 문제 접근을 기대하는 탈북자들의 목소리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